Check-in. We check check-in. So you book the two room, Tiger and Bedroom. 아 맞아. Yeah, 아 yeah. 오케이 오케이. Oh, thank you. Yeah. Thank you. Yeah. 여기 보면은 방이 11개가 있어요. 오. 나는 넘버 3. 어, 넘버 3. 하이어 룸. 나는 페어 룸 넘버 9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좀 찾아가는 게 힘들어. 아, 그래? 하지만 또 내가 교통 의경 출신입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이 오빠 의경 출신 엄청 막 언급하네. 나 길을 진짜 잘 찾아. 나는 길을 원래 잘 못 찾아. 나는 진짜 유명한 네. 방향치야. 아, 길치 아니고 방향치? 어, 방향치, 길치 다 갖고 있어. 아, 길치, 방향치 다 갖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또 교통의경 출신이기 때문에 어. 누나를 안내할 수 있어. 아, 그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경찰님. 나만 믿고 따라오는 네. 걸로 올라갑시다. 어. 아, 똥찜할게 없기. 똥찜은 무슨... 아우, 정말. 조심하고.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 왼쪽인 것 같아, 왼쪽. 야!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여기 뷰 봐, 뷰. 나는 식물들을 보면 되게 힐링되는 스타일이거든? 아, 행복해. 아, 근데 진짜 이색적이긴 하다. 여기 진짜. 와, 막 꾸물꾸물 막 이렇게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진짜 무슨 놀이공원 같이 꾸며놨네, 완전히.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쪽인 것 같아. 오른쪽? 왼쪽인가? 왼쪽. 오른쪽인 것 같아. 길 못 찾네. 아, 여기 길이 유독 어렵더라고. 야, 첫 갈림길에서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 미안. 어디? 오른쪽? 내가 한번 앞서. 그래, 너가 앞서 가. 오른쪽인 것 같아. 오른쪽? 나 따라오세요. 아, 기억난다, 저기. 이쪽인 것 같거든? 아니, 이걸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재밌게 만들어놨지. 미끄럼틀 있을 것 같아. 꼭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진짜. 누나, 좀 위험하거든? 어. 이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겠어? 아, 이거 진짜 미친 계단이네. 아, 진짜 큰일 난 계단이네. 아니, 왜 강아지 계단처럼 좁아? 그래도 살 좀 높았나 보구나. 좀 높아요, 꽤 높아요. 어, 이거 잡고 잘. 무서워. 어. 아, 서로 잡아주라고. 괜찮겠어? 아, 그럼. 손. 어, 뭐야.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얘 고소공포증 있지? 진짜 양날. 그 정도는 아니다, 한혜야. 아, 잠시만. 나도 좀 있긴 한데. 아우. 오! 진짜 무서운데? 아, 근데 장난 아니라 그랬잖아. 어! 동작 약간 그런 거 되겠다, 맞아. 조심하세요. 카메라 버리고 싶어. 좀 잡아주지, 하니 씨 좀. 보통 저럴 때 이렇게 손 내밀죠. 손을 좀 잡아주지. 아, 또 자립심이 있으니까. 아까리마개가 바쁘더라고. 진짜 무서워. 그래, 전 세계인이 왔다 간 곳이야. 그래. 넘어지지 않아. 숲을 어떻게 가야 돼? 와, 무서워. 와, 근데 한혜야, 잠깐만, 여기 난간 잘 잡고 여기 주변 한번 둘러봐봐. 난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그니까. 이색적이다. 오, 이렇다니까, 호텔이? 진짜 좋아. 아, 너무 아름다운데 무섭다. 날씨 또 갑자기 왜 이렇게 환해져가지고. 땀이 나. 와, 나 비밀의 하원에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난 진짜 좋아. 지금 숙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응. 이제 방을 찾아야 되는데 방을 못 찾아. 아, 근데 이것도 추억이야, 방 찾는 거. 아니, 근데 누나, 나 못 찾겠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못 찾겠다고? 아니 숙소를 못 찾겠는데 나 전망대로 와버린 것 같아. 전망대야? 야, 그거 좋긴 하다. 아, 좋긴 하다.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오, 저렇게 높아. 말이 안 돼. 약간 보물섬을 찾는. 저렇게 시원한 베트남이 있다고? 네. 와, 미쳤다, 미쳤어. 오. 야, 미쳤다란 말이 계속 나와서 크레이지 하우스인가 봐. 그런가 봐.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마을들이 너무 예쁘고. 여기 와서 느끼는 이 공기는 우리말 아는 거야. 약간 내가 평생 하나의 날씨를 딱 지정할 수 있다면. 난 오늘이야. 나도. 난 오늘이야. 진짜 너무 좋은 날씨야. 그렇지, 지금 아주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와, 날씨 봐봐. 위에 구름 봐봐. 와. 누나, 올라온 김에 조금 더 높은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 올라온 김에 가자. 아, 그림 같아, 저거 뒤에서. 그니까. 옥상으로 올라가 보자. 야. 아우, 날씨 근데 진짜 좋았다. 미쳤다. 여긴 또 다르다. 미쳤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예쁘다. 우와, 진짜 좋아. 날씨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알록달록해. 유럽 같아. 이게 무조건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3배 이상 좋은 거니까. 자기 눈으로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날씨다.
봄이다, 봄. 아, 봄. 아, 기가 막히다. 또 가고 싶다. 그리고 누나, 저 끝에 동물이 세 개 보여? 저기가 랑비앙산이거든? 랑비앙? 랑비앙산. 랑비앙산 한번 가자.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쳤어.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진정 진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누나, 풍경을 또 보니까 좀 이렇게 일종의 시상, 영감 이런 게 떠오르진 않아? 우리 또 미션이 좀 있잖아. 왜 과제가 있어. 근데 한혜야, 나는 진짜로 랩을 좀 배워보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돼. 내가 아는 랩은 내 긴 건물 잘못된 만남이 끝이야. 그치. 93년도. 나 요즘에 좀 힙해지고 싶어. 나만의 랩을 하나 좀 하고 싶어. 우리 달랏 여행하는 동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 진짜로. 나 진지하게. 쌉으로 모실게, 랩 쌉. 누나만의 벌스를 하나 만들어 봐요. 가사를 주는 거예요. 여행에 떠오르는 거. 시상을 여기서 영감, 영감. 너와 함께하는 이 바람, 이 온도. 너와 함께하는 이 바람, 온도. 이 시간이. 메모, 메모. 너무 좋다. 부자들이 저런 거 많이 하죠. 대필해 주는 사람 구해가지고. 막 떠들면 멋있는 문장으로. 한 해가 라오스 물가만큼 싸요. 우리 몇 분씩 지금 다 하지. 이 시간이. 메모, 메모. 너무 좋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누나가 떠오르는 것들을 순간순간 얘기를 해줘야 알았어. 우리가 가사를 완성할 수 있어. 좋아. 래퍼로 태어난다, 야. 봄이! 해제! 달라! 오, 느낌 왔다. 배얼! 너다! 와, 배얼 넘버 나인! 찾았다.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랩 안 하더니 혼자 아무도 없을 때만 랩해. 헬로! 헬로! Where are you from? France. France. Scotland. Scotland. Do you know Korea? Do you know Korea? 이럴 때 다르네. 예예. 코리아 베리베리 페이머스 코미디언 앤 래퍼. 래퍼 힙합. You're a rapper. Yeah. 다 보여드려. 다 보여드려. K-K-pop. 진짜 미치겠어. 진짜 나 못 견디는 거. 다 보여드려. K-K-pop. 야. 자극한다. 야, 랩 조금만 보여줘. 빨리. Have a nice day. Yeah, you too. 보여줘. 안 했어요? 못해. 나 절대 못해. 아, 용민이 형 데리고 왔으면 바로 그냥. 에미넴 바로 갔지. 50cm나 에미넴 바로 갔지. 야, 너 랩을 방구석 래퍼야? 아, 전형적인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스타일. Number 9, Bear Baby. 그리고 외국인 있으면 영어 잘 못해. 그래도 외국인 없으니까 막 영어가 입이 터졌다, 야. Nice place. 문이 근데 열려 있는데요? 숙박객이 없는 방은 관광객들이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저 정도로 개방이 되어 있구나. 와, 근데 되게 독특하다. 한혜야, 집 좋다. 짜잔. 신발 빠짐. 들어가, 짜잔. 신발 빠짐. 들어가, 신고 들어가잖아요. 귀여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되게 귀여워. 약간 동화 속 방 같지 않아요? 동화 속인 것 같아. 애 데리고 가도 좋겠다, 근데. 귀엽다. 78,000원. 벌써 경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 상징적인 또 장소니까. 좋은 곳에서 또 묵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하긴, 그쵸? 야, 그 2층 침대 8개짜리랑 비교하면. 그럼, 그렇긴 해. 욕을 좀 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용명 씨는 그냥 거기 그 불편한 데서 생방구 끼면서 그거를 세이브를 했는데 너무 차이가. 생방구를 꼈어요. 와, 뭐야. 진짜 동화 속에 있는 숙소 같아. 오, 야, 너무 매력적이다. 야, 이 창문도 그냥 제대로 된 게 없다. 너무 귀엽지. 다 비약적이다. 근데 어차 지금. 곰 숙소를 찾았는데 타이거 언제 찾냐? 내 방 좀 됐다 줘. 나 길치라고 얘기했잖아. 나 여기 가방 좀 놓고 타이거 찾으러 가자. 타이거 가자. 오케이.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여기 입구다. 입구에서 다시 가야 돼. 누나는 다른 쪽이야. 여기가 타이거인가?
어, 타이거다. 야, 타이거에 왔어. 아, 강렬한. 우와, 뭐야? 오, 예뻐. 어, 근데 룸이 뒤인데요? 근데 그거? 그러네. 그죠? 여기는 약간 조금 가족룸이어가지고. 좋다. 넓네, 그리고 여기가. 아, 여긴 약간 가족룸이다. 네가 원하면 여기서 자도 돼. 아니야, 근데 잠 따로 자야지, 누나. 아니, 이게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아이, 괜찮아. 잠은 따로. 여독을 풀려면은 원래 따로 자야 돼. 키 두고 갈 테니까 조금 쉬다가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배도 고프다. 쉬다가 이따 봅시다. 여기서 쳐, 하네, 여기. 아니, 내 방에 아까 짐을 놔두고 왔어. 혹시나 너 가져갈까 봐. 빨리 가야 돼. 그래, 알았어. 빨리 갈게. 알았어, 나도 한숨만 잘게. 어. 진짜 좋은데? 어, 근데 아쉽다. 저기를 혼자 쓰다니. 아. 아니 침대가 하나 더 있는데. 진짜 그러네. 아, 잠에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나도 너 오면 아침마다 면도하는 거 불편해. 아, 봉선 씨가 면도한다고? 누나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특별한 옵션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뭔데? 지금 굉장히 맛있는 두 집 있거든요. 베트남은 뭐예요? 쌀국수! 쌀국수도 있지만 반미. 오! 반미! 반미! 아~ 자, 1일 2반미는 해야죠, 못해도. 네. 내가 마지막에 베트남 갔다가 그냥 별기도 안 하고 빵이길래 반미 하나 샀어,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때 공항 가는 길이어가지고 그거가 마지막이었어, 처음이자. 아~ 그 이후에 이제 먹는 반미. 오, 오, 반미 좋아. 하지만 여기는 사진을 보여줄게. 철판 반미야, 철판. 오, 철판에 이런 식으로 재료를 이렇게. 아, 속재료가 철판에 나오는 거야? 아, 고기도 있고, 막 야채도 있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먹는 거죠. 아, 빵이랑 같이. 오, 오. 두 번째는 이제 껌펀. 껌펀은 뭐야? 껌펀이라고 해서. 어, 얘도 맛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분들이 많이 먹는. 아, 이거 맛있겠다. 베트남 가정식 같아. 오. 아, 미쳤다. 아, 진짜 괜찮아. 먹고 싶다. 둘 다 엄청 맛집이어가지고, 누나한테 고르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아. 나는 백반. 난 반미. 진짜? 응. 다 먹으면 안 돼, 둘 다? 두 군데 다 가면 안 돼? 항상 예상 외에 대답을 해주네?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아, 두 개 다 먹고 싶어. 두 개 다? 응. 맛있네, 벌써. 깨끗하다, 뭔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지, 뭐. 아유. 오, 예뻐. 고봉사, 고봉사. 누나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야, 누나. 저기 봐봐. 와, 뭐야? 나 못 가겠어. 대자연 앞에서 경건해지는구만. 아, 저거 먹어보고 싶다. 되게 재밌어 보여. 아, 재밌겠다. 눈하고 맛있는 와인을 먹어보고 싶다. 홍인! 해제! 달려라!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의 눈물 투어, 라오스 여행기냐,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 베트남 발랏 여행기냐. 결과는요. 아! 여러분, 아! 아!